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보시죠. 혁이와. 첫째. 자, 혁이, 첫째, 혁이가. 뺐다. 살을 빼면 어떻게 보시나요? 우와! 뺐다. 살을 빼면 어떻게 보시나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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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실제로 많이 뺀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확 많이 빼도 그래도 저 정도도 그래. 훌륭하다요. 와, 짱 맛있다. 지금 자, 와, 여러분 기대하시다. 둘째 권이 권이. 둘째 권입니다. 둘째 이랬던 권이가 살을 빼면 와. 권아. 이랬던 권이가 살을 빼면 와. 뺐을 때야. 권이 어때? 조금 더 뺐으면 좋겠어요. 아, 적어서 이거보다 더. 좋겠다. 야. 저가 권아, 너희들이 뚱뚱하고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. 보기는 괜찮아. 단지 아프잖아. 혁이 너 허리 아프다 하고 발목 아프다 하고 권이 엄마한테 맨날 밤에 다리 아프다고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지. 눈 뜨면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고 또 엉덩이에 몸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니네들 살이 접혀서 다 땀띠가 나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. 긁어서. 그치? 엄마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아. 찢어질 것 같고 너희들이 차츰차츰 천천히 살을 좀 빼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. 엄마 너희들 사랑하잖아. 네. 우리 두 아들 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여기부터. 네, 살 빼보려고 노력할 테니까. 바라는 거? 여행 가고 싶어요. 여행 가고 싶어요. 어디로? 조용한 곳으로. 아, 너무 시끄러워요. 너무 시끄러워. 계곡 같은데. 아, 계곡. 권이 기대된다. 나 살 조금 뺄 테니까 엄마 나랑 놀아주고 피곤하지 말고 나랑 좀 안아줘. 아이고. 아, 안아달래요. 엄마가 잘 안 안아줘요? 언니를? 안아주는데요. 엄마가 덥다고 가래요. 야.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할 건지. 오, 예. 저녁에 니네들 간식 먹는, 야식 먹는 거 있잖아. 우유하고? 그거 좀 줄여주고 조금 더 많이 뛰어. 급식 안 뺏어 먹고. 아침. 그래. 그리고 난 엄마는 지금 종간 얘기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 급식 뺏어 먹지 마. 응. 절대 뺏어 먹지 오케이. 마. 오케이. 지금 약속 지킬 거예요? 네. 약속. 다 뻗어주세요, 제한테. 그걸 혁이가, 약속, 약속. 응, 혁이가 뱉어 입으로. 하루에 세끼 먹고, 운동 한 시간씩 더 하고, 저녁에 야식 안 먹기로 약속하겠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한테, 고기 친구... 뺏어 먹었던 친구들한테. 급식 안 뺏어 먹는다고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. 오! 아, 약속. 네. 자, 권희! 우리 권희는 엄마가 주는 것만 먹었으면 좋겠어. 아예 적게 주지는 않을 거야. 조금씩 줄여서 주는 것만 먹고 저녁에 꼭 운동. 음료수 절대 안 돼.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만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어머니 상 같은 거 일주일에 이렇게 해주면 네가 좋아하는 장어를 주겠다. 뭐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네. 일주일씩 조금씩 빠지고 하면 거기 효과가 나타나면 엄마가 네 좋아하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사줄게. 장어 쳐봐. 꼭 사줄게. 장어 쳐봐. 장어 대 이게 웃는다. 네가 좋아하는 장어 꼬리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줄게. 권희대학교 하루 삼시 세끼만 먹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 운동 엄마랑 할 테니까 매일 안아줘. 어 알았어 안아줄게. 그리고 혁이한테 계곡 가겠다. 계곡 가고 싶나? 응. 그래 휴가 때 가자. 아. 아. 그래. 귀여워. 자. 혁이랑 권희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건강하지 못하면 꿈도 못 이뤄요. 왜냐면 몸이 힘드니까. 그러니까 꿈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빼길 바래요. 고민 같아요. 엄마 걱정시키지 않게 살 빼서 더 건강하고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. 고민이라고 할 테니까 꼭 살 빼길 바래요. 네. 자, 성규 씨도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또 두 중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꼭 살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.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. 진짜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다. 내 아들이라면 진짜 고민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.